먼저 오늘 우리 저기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집권하셨던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가 얼마나 풀기 힘든 것인지, 왜 진작에 풀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뭐 1차 방정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묵혔던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저기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호를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 갑시다라는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오랜 숙제가 참 난제입니다. 그것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좀 존중을 하고 그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집권하셨던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가 얼마나 풀기 힘든 것인지, 이를테면 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를 왜 진작에 풀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뭐 1차 방정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묵혔던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일본이 벚꽃 그 관광철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발 디딜 틈 없이 많다는 것 그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10월에 참 저희가 그 일본 입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어려웠는데 무비자 그 체류 그 무비자 입국이 작년 10월에 허용됐습니다. 맞죠? 네. 예,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도 일본에 많이 가게 됐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일 간의 관계가 조금씩 그 경색됐던 국면이 풀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일본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본 관광 그 우리 국민만 일본에 가서 관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문체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일 의원님의 간사로서 일본 당국에서 듣기로는 K컬처의 어떤 붐 덕분인지 일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더 크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현재 그 일본 그 G세대, Z세대는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대중 오부지 이후에 그 겨울 연가를 본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겠다. 이런 네. 분위기가 지금 퍼져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일 관계도 미래로 전진하자라는 이 제안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문화재청에서 함께 그 우리 약탈됐던 일본으로 약탈됐던 우리 조선 왕조 왕실 의궤를 국내로 반환해서 지금 강원도 월정사에 지금 돌려보내는 환지본처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일본 그 공산당의 한 의원이 국내청에 있던 이 왕실 의궤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작업을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서 월정사로 보내는 환지본처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0월 달 개관 목표. 우리 약탈문화재 반환을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가 놓쳤던 한일 간의 그 역사 가운데 많이 뻥뻥 뚫려 있는 이 구멍들을 메우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한일 관계를 열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이게 바로 지금 걱정하시는 어떤 강제징용 피해자나 이런 역사의 기록을 위한 것들인데요. 이것이 우리 국내에 올해 5월에 센터를 개소합니다. 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군함도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제가 유네스코에 2020년도에 서한을 보내서 이번에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쿄센터에 대한 그런 먼저 그 유네스코의 44차 전원회의의 그 압력은 어디서 한 겁니까? 국민의힘이 했고 제가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3월 1일에 저희가 중국 건설사에 철거될 뻔했던 미국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단소를 그동안 그 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1분만 더 주십시오.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런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서 흥사단 단소의 단소를 철거 위기에서 구하고 올해 그 LA 시위의 만장일치로 미국에서 사적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그 독립기념관에서 위탁받아서 다시 구성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한일관계 매듭을 풀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약탈문화재 등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우리가 해온 많은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한 일이 지금 MZ세대는 더 이상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 모습을 좀 모범적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